네, 이게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나를 짧게 한번 볼게요. 네, 많이들 보셨죠? 네, 저도 참 재밌게 봐서 이 장면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그냥 거의 클라이맥스잖아요. 통쾌하기도 하고 한 방을 먹이는 듯한 그런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현실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나간 학생들, 또 있는데 여기 화면이 조금 어두워서 그런데 몇명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간 학생들도 그렇긴 한데 저는 이 남아있는 학생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얘네는 왜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얘네도 마음은 똑같지 않았을까요? 같이 이거 집어 던지고 나 나갈 거라고 그러고 싶었을 텐데. 얘네는 왜? 뭐 자존심이 없어서일까요? 일단은 학종이죠. 네. 학교, 일단, 얘네가 만약 수능 정시로 가겠다 하면 던지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절대적인 권력은 선생님에게, 특히 담임선생님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학생들이 그 생기부 관리를, 그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먼저, 현재의 입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담임선생님의 이 갑인, 이 상황과,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이따가 생기부에서도 이제 같이, 풀어낼 거고요. 네, 입시 이제 교육 과정 바뀐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을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수시와 정시죠. 그건 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로인 정시 이렇게 되는데 현재 정시는 22.7% 올해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게 재학생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재수생들, 여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재수생들이 보통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꽤 많죠. 그러니까 정시로 우리가 그 3학년, 고3 재학생들이 정시로 뚫을 수 있는 거는 한10% 정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네, 자, 그 다음. 이제, 새로운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년도에 정책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2003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2018년도에 실행, 작년 고1부터 이제 실행을 한 거죠. 작년 고1부터 실행을 했는데, 2017년도에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심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바로 시행보다 1년 유예한 이상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현재 예비고 2학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상한 형태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는 우리과 통합해서 2015 교육과정인데 입시 자체는 이제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입시가 들어가게 돼요. 상당히 곤란한 지금 시점입니다.
네. 일단 그 새로 들어간 이제 일본어 교육과정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만 좀 보자면, 일단 교과 자체가 공통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이제 전체 다 하는 거고, 선택 과목은 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반 선택은 수능에 나온 과목들이죠. 그리고 진로 선택들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에 나오지 않으면 얘네를 들을까요, 말까요? 상당히 좀 이게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로 선택으로 빠지는 과목들, 그 과목들이 뭐냐? 국어에서는 고전, 수학에서는 기배.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특히 수학에서 기하부터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반적으로.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전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힘들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진로 선택으로 빠져서 수능이 안 나와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 어려운 부분이 빠진다라는 점이 있겠죠. 그러면 수능이 전체적으로 좀 쉬워진, 물론 거기서 난이도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수능이 쉬워진다라는 맥락이 일단 나옵니다. 네, 일단 쉬운 수능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가지고 잘 뽑으려 하지 않겠죠, 당연히.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이 기하벡터. 이 기하벡터를 안 할 때 요즘에 공대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기벡을 안 하면 실제로 이제 그 모든 공대 역학 관계는 벡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하벡터를 안 하고 어떻게 공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그래서 대학들에서 상당히 좀 불만들이 많아요. 네. 일단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이 선택 과목 중에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는데, 국어에서 화법과 전문, 언어 매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이로울 수 있을까? 이거 그걸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고전은 빠졌으니까, 고전 말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국어 문법.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국어 문법이 여기, 언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인원들이 아마 화법과 전문에 더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에서는 이제 미적과 화통이라고 기하가 빠져서 매우 좋아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기존에 있던 미적2가 미적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도 화통에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쪽으로 가면 좋을까, 적은 쪽으로 가면 좋을까, 가능하다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죠. 왜냐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10명이, 학생들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 수업에서 10명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등급은 몇 명이죠? 1등급이 몇 퍼센트일까요? 1등급이 4%까지죠. 그러니까, 10명이 들었어요. 1등급은 없습니다. 그쵸? 네. 일단은, 조금 더 많은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얘는 수능에 나온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전과 기하벡터. 얘네는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기하는 진로에 따라서. 네네. 진로가 만약 공학적이면. 네네. 들어서 자기 경쟁력으로.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일단은 그 수능에서는 대학에서 교과 과목을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냥 뭐 국어, 수학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신이 있죠. 내신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다 보죠. 다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뭘 선택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하 같은 경우는 어렵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일단 어렵기도 할 뿐더러 수능에도 안 들어가다 보니 실제로 이제 많이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버려요. 10명이 들었으면 1등급이 없는, 와 그러면 이건 내신에 완전히 침입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대평가나 절대평가가 아닌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서, 일단 32.4% 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A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기하는
일단 상위권 학생들, 가능한 상위권 학생들이나 또는 대학에서 일단은 대학에서는 기하를 공부한 학생들을 선호를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이거를 또 공개적으로 고려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들어주는 게 좋겠다. 네. 이제 수시를 현재 이제 예비고 1학년 대상으로 본다면 수시를 정부에서는 7:3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올해는 22%가 아까 정시였는데 30%라고 한다면 꽤 많은 수치가 되겠죠. 그런데 기회 빠지고 고점 빠지고 하면서 수능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가는다는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수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들에서 아까 수능을 가지고 뽑기를 꺼려워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시에서 수능과 함께 기타 자료를 활용하겠다. 특히 이제 서울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타 자료를 활용하겠다. 즉, 서류와 면접을 하겠다. 여기서 그럼 서류라는 거는 뭘까요? 결국엔, 그죠. 학생을 나타낼 수 있는 건 학종밖에, 그 학생부밖에 없잖아요? 그죠? 학생부를 활용하겠다.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정시는, 일단 수시는 학종입니다. 수시는 학생부 조합인데, 즉, 정시에서도 학종을 도입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서울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서울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울대가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학교들이 다 이제 점점 따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결국에는 수시도 학종으로 몰아가고 정시도 학종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비교과 관리가 아주 아주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 종합에서도 일단 이런 부분들 아까 정시에서도 기타 자료들도 잘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 예비고 1학년들에 있어서 이제 학생과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바뀐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적 사항에서 학부모 정보를 삭제를 합니다. 없어요. 이제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금수저 논란 때문이죠. 네, 또 수상 경력, 수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되는 대로 다 적었어요. 되는 대로 다 적었는데 이제 올해 그 예비고 1학년부터는 한 학기에 뭐 다 적을 수는 있지만 일단 대학에 제출하는 거는 한 학기에 한 개씩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건 좋긴 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수상도 잘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학교들에서 특정 학생들에게 상을 몰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뭐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개씩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행문도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됐죠. 이유는 뭐죠? 얘랑 뭐 비슷한 맥락이죠. 예전에 교수 자제분들이 교수가 논문을 발표를 하고 나서 거기에 자기 아이의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나 금수 논란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이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방과 활동. 예비고 1학년은 이제 방과 활동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방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학생부에도 얘가 방과하고 내용이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때문이죠. 특목고 육할 유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요즘 지금 현재 정부에서 특목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목 자사고는 일단 학교 활동과 방과 활동이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고랑.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 그것 때문에 일단 특목 자사고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방과 활동도 이제 기재하지 못하게 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맺어보자면. 예비고 2학년들은 일단 수능도 변별력 그 상위권 같은 경우는 수능이나 정시로 승부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신과 비교과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예비고 1학년들과 그 교육과정은 같지만 입시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재수시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비고 1학년은 선택 과목에서
국어 같은 경우는 화장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확통이 좀 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위해서 기하를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후로 이제 생기부에 대해서 김윤재 입시소장님 나오실 때 크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너지에서 생기부미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이라고 말씀드린 거였지만 사실 실습을 같이 진행할 팀입니다. 제가 이곳 시너지 어학원이 오픈할 때 이에 연속 오고 지금 다시 오게 됐네요. 세 번째 이곳에 방문하는데 혹시 그때 계셨던 분 계신가요? 그때 아무도 안 계시군요. 저는 생기부 관리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방금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좀 빨리 넘어가신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좀 본질적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교과전형 정량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1이 이겨요. 학교가 아무 상관없어요. 2가 지고 그 3은 그 밑입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은 교과전형 노린 게 훨씬 편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답이 아닙니다. 깜깜이 전형이요. 가장 확실한 전형은 어쨌든 교과전형이요. 자녀에 대해 꼭 파악을 해주세요. 내 학생이 동아리나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활동 쪽은 약하지만 공부 내신 관리 꼼꼼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등급컷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꼭 정답인 건 아닙니다. 교과 전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세종대하고 숭실대학교 어디가 더 좋죠? 애매한가요? 세종대학교하고 숭실대 나오신 분 계신가요? 제 생각입니다. 제 기준은 숭실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전통이나 다른 거, 뭐 법대도 있고. 근데 세종대는 교과전에서 내신 컷이 1.7이에요. 웬만한 문과가 숭실대는 3.0까지 붙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숭실대가 방금 제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숭실대는 수능 등급컷이 있어요. 2암6이라는 굉장히 만만한 건데 그 2암6이 지방고 애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절반이 떨어져요. 따라서 3.0까지 붙습니다. 하지만 세종대는 등급컷을 요구하지 않아요. 즉 지방고에서 내신이 엄청 좋은 애들이 다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녀분에게 교과전형을 원서를 넣게 하시려면 수능도 지고 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사회탐구 영역을 한 개만 반영해, 탐구를 하나만 반영해도 된다고 하는 학교가 있고 두 개 합산의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가 애들이 더 못 맞출까요? 당연히 두 개 합산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 합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저는. 왜냐면 하나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는 정말 실수해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1이나 고2 자녀가 계신 학부모님은 지금부터 천천히 아랍어를 공부시켜주세요. 왜 이상한 소리 하세요? 쉽죠? 아랍어는 10만 명 넘게 응시합니다. 왜 이상한 소리 하죠? 아랍어는 현재 한국에 있는 외고에서 한 개 반밖에 개설이 안 되고 정원 24명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10만 명 넘게 듣고 있어요. 10만 명 넘게 응시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1등급, 2등급까지 굉장히 쉬워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탐 얘기하다 이 얘기 왜 하죠? 네, 맞아요. 웬만한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사탐 하나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랍 숫자는 알고 있죠? 아랍 알파벳 하루 10분씩 장난스럽게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단어 100단어만 외우고 숫자는 다 알잖아요. 집중해서 잘 찍으면 2등급이에요. 알겠죠? 자, 대충 찍어도 3등급. 로또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 조금씩 시켜주세요. 자, 학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성평가입니다. 1이 이기지 않아요. 2가 더 잘났으면 2가 이깁니다.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뽑는 내신은 2등급대입니다. 자, 그리고 3이라고 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3등급도 서울대 갑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200명 정원에 80명이 수시로 서울대를 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맞아요. 여러 가지 활동을 더 보는 거예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는 지금 생기부 보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남 어디든 대체 어디든 얼마를 주시더라도 여기서 배운 게 더 이득이 되실 테니까 빠르게 잘 따라오시고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하시라고 비슷한 거 두 개를 형태만 다르게 생기부 두 개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여기 고등학생들 두 명 앉아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 맞나?
오늘 이거 잘 들어가면 아마 학교에서 어떤 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잘 주의 깊게 듣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꼭 이걸 기억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부모님들은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 교육법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러닝메이트입니다. 같이 뛰어주셔야 돼요. 같이 이것저것 해주셔야 되고 생계부 관리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관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쪽 사항입니다. 뭐 다른 건 없고 학적 사항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달아놨죠. 뭘 말씀드릴까요?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전학 보내지 마세요.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내실 거면 전학 보내지 마세요. 왜 전학 보내지 말라고 하죠? 네, 맞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학생의 전체 글을 세우는 거예요. 조금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이 학교의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거나 어렵다고 해서 중도 포기한 놈은 대학 가서도 그래요.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주소가 변동이 없는데 학교를 이전시킨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 변동 없이 학교 이전을 하지 마세요. 혹시나 애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주소 변동으로 이전시키려고 한다. 교육부에서 맡고 있어요. 오피스텔 사갖고 이전시키는 거 다 찾아내갖고 그래갖고 그 학생이 다시 이전 학교로 전학시키고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출결사항 제가 이런 말 적었어요. 무단무단 그리고 무단 네 번을 적었죠. 절대 무단무단 무단하지 말라. 같이 띄워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얘가 알아서 가겠지. 나중에 지가 알아서 깨닫고 하겠지. 못 그럽니다. 현 제도가 그러지 못해요. 알아서 나중에 못 뒤집어요. 뭐가 있으면 무단이 있으면. 그까지 지각하나 뭐가 대수일까요? 엄청나게 대수입니다. 대학에서는 무단 한계까지 점수 안 깎는다. 아니, 엄청나게 깎습니다. 중앙대에서 이미 공개했어요. 중경 예시도 중앙대하고 시립대급은 입사관 팀이 따로 있어요.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무단 학에는 하나당 내신 한 등급씩 깎겠다고 이미 공언했습니다. 무단 3개면 1등급짜리 4등급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안 받을 거야. 너희 넣지 마. 너희처럼 인성 안 되는 애 넣지 마.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출결 사항입니다. 따라서 무단은 무조건 없어야 돼요. 반드시 없어야 돼요. 얘가 어쨌든 그냥 학교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미 지각했다. 학교 보내지 마세요. 병원 데리고 가세요. 2주 진단서 끊고 보내세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 돼요. 무단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학생들, 남학생, 웃어 볼래? 건치 미소로 더 항상 웃고 있어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연하지만 담임의 권한은 깡패가 아니라 지금 검사예요. 엄청나게 권한이 높습니다. 그 권한의 한 가지 좀 무서웠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성대 앞에서 웬 학부모님이 피켓이 하고 있어요. 우리 왜 대학 떨어졌냐? 우리 애 이렇게 잘났는데. 우리 애가 성대 교육학과에 왜 못 갔냐? 계속 피켓이, 1행 피켓이는 안 잡혀갑니다. 아시겠지만. 두 명부터 잡혀가요. 자, 성대 측에서 오셔서 편지 하나 보여드렸어요. 담임선생님께서 보낸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이 학생이 매우 학업적 역량이 뛰어난 거 인정하나 같은 교육업계 종사자로서 이 학생의 인성은 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사료돼. 이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다 떠졌어요. 담임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여기서 왜 얘기하냐면 설사 무단이 있더라도 담임은 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단도 가서 잘 얘기하면 그동안의 행실이 그 품행이 굉장히 바른 학생이었고 선생님 잘 웃어줘 잘했던 학생이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기타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담임의 힘입니다. 어쨌든 담임선생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은 시크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대학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데. 아니에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요. 항상 웃으면서 담임과의 관계에 좀 신경 써주세요. 수상경력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학생 역량이요.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라고 해주세요. 그냥. 어쨌든 뭐 하나씩 기재한다고 하니까 지금 방금 저기 보원님 원장님께서 신호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수상 경력도 제한하고 자소서나 생기부 내용도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로 평가하죠? 맞아요. 면접으로 다 가리려는 거예요. 지금. 면접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면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주 오기 싫어서 저 오늘 좀 많이 빨리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운전하고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자격증 신경 쓰지 마세요. 대부분 이제 자격증에서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는 없고 그리고 기재를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를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쓰시려면 꼭 쓰세요. 그리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희망 사연은 뭐냐면 진로의 성숙도와 주체성이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저기 앉아있는 여학생 꿈이 1학년 때 자기가 변호사라고 얘기했어요. 2학년 때는 아동인권전문변호사라고 했어요. 3학년 때는 다문화가정 아동인권전문변호사라고 했어요. 설명드릴 필요 없죠. 꿈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구체화되고 성숙해지고 있죠. 끊임없이 대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분하고. 그래야지 아이가 그렇게 구체화시고 성숙화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실 거예요. 애가 꿈이 없대요. 애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걸 구체화시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전형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전형이에요. 미쳤어요. 어떻게 학교 끝나고 학원만 가는 애들한테 진로까지 찾으라는 거죠?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닌 전형이에요. 전 세계에서 다 비웃었던 전형을 미국에서만 하는 걸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10년 연구해서 들여온 미친 전형이잖아요. 그럼 그 꿈을 어떻게 심어주냐는 거죠. 같이 종합대학 사이트 들어가서 얘한테 너 이거 커리큘럼 보면서 이건 정말 하기 싫은 것만 지우라고 하세요. 이과는 안 되겠다. 이과는 안 되겠다. 정말 하기 싫은 거 몇 개 지우게 하시고 남아있는 것 중에 그나마 할 만한 거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라. 엄마 안 맞으면 안 맞아도 돼요. 지금 대학이 어떤데요? 올해 고3부터 6만 명 줄고 그 밑에 고에 또 6만 명 줄어요. 60만 명에서 2년 안에 11만 명 줄어요. 대학은 정원의 1%밖에 못 줄였는데. 무슨 얘기요? 대학에서 얘 나가면 안 돼요, 이제. 이젠 엎드리면서 다녀달라고 해야 돼요. 되게 재미난 거 얘기해줄게요. 요번에 제가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로 학생을 하나 대학을 보냈습니다. 왜? 걔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으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맞아요. 1학년 때 10불 이상이면 의대, 의학계열, 그 유학교, 그리고 사범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과가 전과가 허용됩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몇몇 대학들은 따라서 절대 이과가 더 좋으니까 여기 가야 돼.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요. 대학 간판 보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1학년, 솔직히 고등학교 때 뭘 알겠어요, 걔네가. 하지만 대학 20살 때 시야는 엄청나죠. 교양만 듣고 다 본 다음에 10불 이상 누가 못 나오겠나요? 그거 또 안 나오면 그 학생의 문제죠. 10불 이상만 유지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과로 전과하라고 해주세요. 동덕여대는 문헌정보에서 패션 디자인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왜 미술학원 죽어라 다니면서 허리 다 상하고 입시 죽어라서 미대 가야죠? 다르게 방향을 살필 수 있죠. 이게 바로 진로 희망사입니다. 자, 여기 희망사에 어떻게 적는지 네 단계로 적으셔야 돼요. 내가 왜 진로를 희망했는지. 첫 번째 교나활동. 내가 어떤 동아리에서 이 활동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혹은 밑에다 한마디라도 적어주세요. 제가 좀 급하게 만들었었고. 봉사활동. 어떤 봉사를 하면서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플러스 도서입니다. 나중에 도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학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대학의 인재상은 뭔지 잘 생각을 해주세요. 학생 여러분이 둘밖에 없지만 오해할 수 있는 게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이고 그랬어. 토닥여준 곳은 대학이 아니야. 성인이거든. 그리고 너의 꿈을 이루든 말든 대학체는 관심이 없어요. 대학체에서 관심 있는 건 인재상 두 가지죠.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하려는 인재. 내가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어서 세계 속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 여기 대학에 왔지. 절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공무원이 꾸면서 왔어요. 말도 안 돼요. 삼성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서. 글로벌 성향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에 뭐에 뭐를 하고 싶어서.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이 모든 게 학종의 키워드 유기성 하나로 이어져야 돼요. 즉,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게 그 과정이었다를 증명해 줘야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했는데 자율활동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금 하나고를 말씀드렸죠. 200명 정원에서 80명을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입니다. 80명 가까이를. 그 하나고의 특징이 뭘까요?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나요? 아니요. 2시에 수업이 끝나요. 자율활동이 9시 반에서 10시까지 자율활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분이 자기 자식을 하나고를 보내긴 했는데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도저히 의대가 머리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를 시키셨냐면 1학년 때부터 계속 뭐를 시켰냐면 폐암 연구 동아리 만들어서 폐암에 대한 연구를 시켰어요. 자료를 주면서 애들이 방과후 끝나고 폐암 연구만 계속한 거예요. 3학년 1학기 끝나고 성대에서 의대 학종으로 단 2명을 뽑는데 1차 합격하고 면접에 들어갔어요. 다른 애들 나 수학과학 잘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폐암 얘기를 2시간 계속하고 있어요. 당연히 얘가 뽑히죠.
자, 자유동아리는 2학년 때 결성해야 될 자유동아리. 이 주변 학교는 몇 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지역은 15명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 고문 선생님 한 명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1년간 어떤 동아리 하다가 이 연구를 꼭 하고 싶다 해서 자율동아리를 하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제자 중에 한 명, 동국대 경찰행정을 보내야 됐어요. 얘 특이성을 뭐로 삼을까 하다가 아, 2학년 때 보족보행 자율동아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보족보행, CCTV로 보이지 제대로 육안이 구별이 안 될 때 걷는, 발에 걷는 모습과 움직이는 모습으로 범인을 찾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그 기법에 대해 연구를 해라. 그리고 한국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라. 지금 현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방금 자율활동에 대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학생, 친구 열몇 명을 모일 수 있거나 또한 고문 선생님도 한 명 필요해요. 맞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예전처럼 이기적으로 자기 공부한 자리를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뭔가 다 모일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교과 전형이 가장 편한 거라고. 동아리 활동 아무거나 시키지 말아주세요. 토론 동아리, 봉사 동아리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토론 동아리가 자기들끼리 주제를 정하면 아이들 수준이에요. 학교 뭐 폭력, 뭐 잊혀질 권리의 법제야 이런 거 애들끼리 말싸움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고문 선생이 있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토론하게 하는 게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문과인데 어쩌나요? 이과인데 어쩌나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희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인재상에 적혀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심이 뛰어난 학생.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무슨 얘기죠? 심리학과도 1학년 때 배운 건 통계학이죠. 당연해요. 수학적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적 탐구심. 융합형 인재 시대가 아니라 과학적 사고력이 있고, 아니, 수학적 사고력 있고 탐구심이 있는 애 뽑으려고요. 동아리 중에 가장 좋은 건 어쨌든 과학동아리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이 문학에 대해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학을 더 공부해서 어떤 문학 동아리를 들었어요.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걸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학문의 집착력이라고 해요. 차라리 과학 동아리로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 학문의 집착력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를 해주세요. 자, 봉사활동. 시간을 많이 채워야 되나?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내봉사. 사실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내봉사 인정 못 받아요. 그냥 애들 시간 채워 죽이거든요. 인정 못 받아요. 교내 봉사가 몇 시간인데 아니에요. 교외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의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why, 왜 이거를 했냐는 겁니다. 왜 이거를 꾸준히 해서 뭐를 얻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여기 청소 열심히 하고 모여서 100시간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뭔데? 헌혈을 10번이나 해서 제가 헌혈로 몇 시간 얻었어요. 시간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량평가가 아니랬죠. 정성평가예요. 도대체 뭘 얻었냐 묻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예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꼭 캐치를 해가세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저한테 찾아왔던 학생이요. 찾아왔던 학생인데 살면서 처음 봤어요. 교육업계에 십몇 년을 있었는데 이과생 수포자를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이과생인데 수포자입니다. 이래서 내 역사상 너를 처음 봤다. 정말 놀랍고 영광이다. 앞으로는 볼 일은 없겠지만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애였어요. 그리고 무단도 무려 6개나 돼갖고 꼭 누구나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다. 거의 다 수학도 5, 6등급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건축가라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집이 건물주라서 건물 3개 중 하나 준다고 해서 그래서 건축가 가야 된대요.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 그냥 해주자. 한번 해보자 생각했는데 특이한 거는 이 학생이 건축에 정말 관심이 있어 건축책을 많이 올리고 했었는데 이 학생한테 뭘 시켰냐면 시각장애 할머니들이 계시는 루디아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소서에 어떻게 써냈냐면 시각장애 할머니들이 밤에는 전맹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야간봉을 간격마다 계단에 설치해서 보이실 수 있게 하고 비가 오는 날 미끄러지시면 크게 다치신다는 걸 알고 계단 사이에 홈을 파갖고 어떤 책을 보고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그 건물 앞에다가 동서남북이 볼 수 있는 각을 누구의 건축기법을 계산해서 시각장애 할머니들이 계신 곳입니다. 서행하세요. 팻말을 붙였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대학 교수가 얼마나 애를 뽑고 싶을까요? 가르쳐보고 싶잖아요. 지가 뭘 한다고 벌써 그 지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학이 5, 6등급이요. 대학 갈 수 없죠. 경기대학교 건축학부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는 예비 3번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애가 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너무 공부를 못했거든요. 봉사활동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 제자 중에 한 학생입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가세요. 얘기했습니다. 연습한 걸 시켰어요. 스틸댐. 응? 무슨 얘기지? 스틸댐. 여전히 그들입니다. 무슨 얘기지? 제가 장애인 봉사, 아니 장애인 농구단 코치로 봉사를 했을 때 그들이 일반인과 왜 다르다는 건지 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싹펜스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상상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전 장애란 단어를 상상의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스틸댐. 여전히 그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랑 똑같습니다. 우리랑. 단지 누군가가 이 사람들 장애로 구분했던 것 뿐입니다.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는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틸댐이랑 교육법을 만들 누구입니다. 시립대 교수가 얘기했죠. 박수치면서 안 시켜줬으면 어쩔 뻔했어. 시립대 하나 붙었습니다. 다른 데 다 떨어지고 그 밑에 대학도 봉사활동 더 설명드릴 필요 없죠. 하나를 정하세요. 여러 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정해서 3학년 1학기까지 하게 해주세요. 그럼 물어볼 거 왜 이거 이렇게 오래 했어? 혹은 어떤 걸 물어볼 때 이 봉사를 섞으면서 대답하면 됩니다. 면접 때.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나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 혹시 여기서 꼭 서울대를 꼭 보내셔야 한다는 학번이 계신가요? 서울대 아니건 대학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타 다른 과목, 미술이나 뭐 다른 과목, 기술 가정이나 다른 과목은 조금 마음에 접어두세요. 서울대를 빼고는 전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서울대는 전과목 다 반영해요. 체육하고 미술까지 열심히 하실 중학생 꼭 서울대를 가주세요. 우리 원희 원장님께서 현수막 걸어주실 거예요. 사진까지 해서. 그렇죠. 우리 서울대생들. 그게 아니고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탐구만 보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과생인데 과학에 굉장히 점수가 좋아요. 이 학생은 되게 독특하거든요. 남들과 특이성이 있어요. 이 학생은 비록 국어는 못하지만 수학을 무지하게 잘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수학으로 특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근데 그 보시면서 느끼시지 않아요? 잘하는 거 앞으로 계속 잘하는데 못하는 거 아무리 에너지 써도 얘가 못해요. 솔직히 이해하시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는 운동을 너무 못해서 아무래도 못해요. 잘하는 거에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하고 학부모님들은 못하는 거를 집중시켜서 같이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잘하는 몇 개를 차라리 1등급으로 유지시켜주세요. 그걸로 대학 가는 거예요. 못하는 거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3등급 내만 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못해도 4등급까지 막아주게 하시고 잘하는 거 1, 2등급 막아주세요. 그럼 그걸로 자소서 1번 쓰고 그걸로 면접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너는 이거 못하니까 이걸 더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잘하니까 이 과목에 집중하자.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의대나 간호학과 나오신 분 계신가요? 간호학과 나오신 분 계시면 두 가지 뭐 공부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대생이 왜 휴학을 해요? 걔네들은? 의대생들이? 그 똑똑한 애들이? 맞아요. 공부를 못 따라가서. 왜 못 따라가죠? 수학이 어렵나? 과학이 어렵나? 아니요. 기초가 다 개설돼요. 카이스트도 왜 휴학하죠? 심지어 자퇴하고. 과학이 어려워서 기초가 다 개설되는데 왜 어려워요? 바로 영어죠. 우리 한국은 일본처럼 원서 번역이 제대로 안 돼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영어 더 100% 더 많이 공부합니다. 의대생들 강남 한번 이익훈 어학원이다 그런데 가보세요. 앉아있는 애들 다 의대생들이요. 1년 휴학해서 영어 공부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걔네 레지하고 전문의로 뽑아줄까요? 대학병원에서? 아니죠. 쭉쭉 올라왔던 애 뽑지. 그렇게 중간에 휴학한 애들 안 뽑아요. 그 얘기는 뭐냐? 간호학과에서 가장 필요한 건 생명과 영어 두 개예요. 나머지가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릴까요? 애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뭔지 커리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좀 특화시켜주세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경영과 경제는 절대 같은 과목이 아닙니다. 같은 상경계열로 오해하고 계세요. 경제는 수학과래요. 실제 교수들도 수학과를 전공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경영학과는 어떻게 이게 학문이죠? 100년도 안 되는데 피터 드러커가 정립한 지 100년도 안 된 학문이에요. 학문이라고 할 수 없고 한 학기마다 배우는 게 달라요. 수학 써봤자 미적 하나밖에 안 써요. 경제학과는 수학이 반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문과생인데 수학을 잘한다. 상경계열 경제학과로 밀어야죠. 그 경쟁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학과 공부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따라서 경쟁률이 정말 낮아요. 우리의 자녀가 문과생인데 수학을 잘한다. 경제학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해주세요. 주요 과목을 주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무 능력 특기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가장 많이 봐요.
방금 교과는 정량평가자 세부능력특기사항이 정성평가하고 가장 중요하고 1차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이 적어달라고 해주세요. 여기 학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공립은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립은 뭐를 더 적어줬으면 좋겠냐고 아이한테 종이를 줄 때가 있어요. 혹은 이 부분에 이걸 좀 이렇게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감옥과 연계할 수 있는 도서. 도서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과목을 공부하는데 역사 과목에 이렇게 해서 역사가 100점이 나왔다가 아니라 사피엔스랑 총균세는 분명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한다. 사피엔스에서 농업혁명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총균세에서는 농업혁명이 있었고 가축화가 있었고 균이 발생됐기 때문에 제국이 만들어지고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문명이. 이렇게 둘이 상반된 의견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해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책을 통해서 수준을 높여주세요. 그게 질문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거 말씀드리다가 하나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생기부하고 자소서 두 개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몇 퍼센트 비율일까요? 생기부를 몇 퍼센트 보고 자소서 몇 퍼센트 볼까요? 맞추시는 분께서는 뒤에 원장님께서 문화상품권 혹은 교육상품권을 제공하시겠습니다. 얘기된 적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몇 퍼센트일까요? 생기부가 몇 퍼센트일까요? 학생들 맞춰야지. 문상 받아가야지. 자, 남학생 빨리 맞춰. 생기부가 몇 퍼센트? 40. 40. 자소서가 60? 여학생, 더 근접한 애한테 주실 거야? 응. 생기부가 몇 퍼센트? 빨리 얘기해. 찍어도 돼. 생기부 50. 그리고 50대 50. 둘 다 너무 근접하지 못했지만, 자, 생기부가 100이고 자소서는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럼 자소서 대체 왜 쓰나요? 맞아요. 저도 1년만 쓰게요. 1년만 죽어라 괴롭히면 쓰게 하고, 바쁠 때는 마지막 원서 없어 한 달 전 새벽 3시 반까지 붙잡고 쓰게요. 아니, 0인데 왜 쓰게 하세요? 말씀하실 거예요. 맞아요. 따로 도는 게 아니에요. 생기부가 100인데, 이 생기부를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자소서지, 생기부가 엉망인데 자소서 잘 써서 얘를 대학을 보내줄 수 있다 하고 말도 안 되게 사기치는 자칭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 뭐가 전문가죠? 제가 물어보면 10개 물어보면 3개도 대답 못할걸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이 전문가라고 자소서 하나로 대학을 보낸다고요. 대치동에서 6번 상담하고 40분씩 만나주는데 280만원 내라고요. 학생들한테 대치 원회들한테 면접 하루 만에 300만원 내라고요. 별거 하는 것도 없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설명이 있으시면 항상 오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로 넘어갈게요. 도서 항상 생각해 주시고 이과 학생들 전공 관련 과목 원서학습 기재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과생들, 의대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영어라고 했죠. 이 전공 과목을 원서로 이렇게 관련 과목 예를 들어 화투를 화투의 무슨 책을 원서로 공부해서 이렇게 공부했다. 이 얘기 뭐예요? 아 교수님 나 영어 잘해요. 영어 때문에 나 자르지 말아주세요. 이거를 언급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입사관 혹은 조교들이 빨간색 표시해 줄 겁니다. 아 질문하라고요. 영어를 질문 안 해요. 영어를 질문한 게 원칙상 안 돼요. 그냥 영어를 원서로 봤다고 하고 한글로 보세요. 그 다음에 한글로 대답하세요. 그게 문제 안 되니까 그리고 인상 깊었던 구절 한두 구절만 그냥 외워두세요. 그리고 여기 영어학원이잖아요. 해달라고 했어요.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음악하고 미술 아예 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융합인재상과 자기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육 너무 정서 안 좋으면 안 돼요. 자기 건강관리 잘하는 거 분명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술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여학생이었는데 그림에 되게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생명공학부에 지원했어요. 이유가 뭐냐 면접 때 얘기했는데 저는 모식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 3세계 특히 어떤 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은 이유는 언어나 다른 방법으로 예방법을 전달 못해서입니다. 전 모식도로 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림으로 생명과학적인 지식을 배워서 그림으로 질병에 대한 안내와 모식도의 전문가가 될 누구이기 때문에 전 이 대학에 지원한 이유가 미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전 미술과 생명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융합인재상을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독서활동입니다. 방송인 중에 외국 방송인 중에 혹시 그 타일러? 그분 아시나요? 요만하신 분 되게 귀엽고 아담하죠?
자, 그분이 나온 대학은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은 100몇 년 전에 되게 재미난 행동을 했어요. 총장 중에 좀 젊은 총장을 취임시켰습니다. 갓 서른이 넘은 애를. 걔를 대학 총장을 취임시켰어요. 당연히 기자들은 그거를 비판하고 놀리려고 왔어요. 왔는데 그 총장이 더 재미난 얘기를 하죠. 우리 대학은 무슨 어떤 걸 전공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문학 책 200권을 읽고 그리고 그걸 교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애만 졸업이다. 난리가 났죠. 저 또라이 총장이 왔다. 말이 되냐. 메카닉들 기계공한테 지금 인문학 책 200권을 읽으라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라고? 뉴스에서 조롱을 하고 신문에서 다 조롱을 했죠. 그 뒤로 지금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 1위 대학은 시카고 대학입니다. 지잡되었어요. 아무도 안 가고 원서만 넣으면 되는 대학을 그 책 하나로 모든 걸 바꿔놓은 대학이 시카고 대학의 30살 그 총장이었습니다. 학종의 본질을 이해하시겠죠. 왜 서울대만? 자소서 1, 2, 3번은 대기업 공통이지만 4번은 대학마다 재량껏 지정할 수 있는데 뭐든지 4번은 이 학교에 지원한 동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서울대만 자소서 4번이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입니다. 학종의 본질은 뭐든지 도서예요. 따라서 면접 때 대답이든 어떻게든 도서 활동을 섞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입니다. 감당도 하지 못하는 책 일단 올렸다가 대충 대답하면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어디 끝부터? 이거는 올해까지 제가 대학을 면접을 애들을 조사한 결과인데 중경 외식부부터는 꼬리 질문이 엄청나요. 그 위는 더하고 대학을 가장 많이 떨어뜨렸던 책이 뭘까요? 바로 이희종 유전자죠.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서는 바로 양날의 검이에요. 오히려 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학생은 이 책을 읽지 않았군요.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였군요. 아이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그걸로 대학을 붙여줘요. 제가 관리한 학생 중 한 학생이 있었어요. 내신이 도저히 수도권 대학도 갈 수 있을까 싶어요. 활동도 별로고 사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다섯 개 수도권 중에 전략을 짜서 이렇게 넣자 했는데 학생이 이런 거 선생님 저도 하나만 좋은 대학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럼 더 열심히 하지 그래서 그래도 하나만 넣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거면 떨어진다는 생각하고 본인한테 얘기하지 말고 넣자. 네. 그 대학의 사학과에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총균세를 읽었을 때 환경이 인간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식인문화는 없죠.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먹었던 것 뿐이죠. 즉 총균세를 올 때 환경이 모든 걸 결정했고 스페인 150명이 잉카 문명 아타 울파 8만 명을 이긴 건 150명의 전략이 아니라 얘네가 천연두라는 질병을 갖고 와서 질병으로 다 죽였던 환경적 요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레를 거란이 멸망시키건 거란이 군사로 멸망시킨 게 아니라 가축화를 먼저 시작했던 거란이 바레를 멸망시킨 거기 때문에 바레의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수도권에서 입사하는데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1차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한 대학에서 한 명 뽑는 전형에서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1차 합격시켰어요. 2배수 전형인데 두 명 중 한 명이 얘를 뽑았어요. 앉자마자 한 얘기는 이 자소서 보고 너가 너무 궁금해서 불러보자고 했다. 그리고 그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그 대학교는 한국 외대입니다. 수도권 대학도 다 떨어진 학생이요. 자소서를 100% 본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가장 속상했던 건 서울여대 재학생들 4명이 다 떨어졌는데 정말 속상했어요. 면접비 안 돌려주려고 4배수 5배수 뽑아놓고 애 갔는데 자소서도 분석 안 하고 생기고 분석 안 하고 코파면서 상투적인 질문만 했을 때 재학생은 다 울면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외대급부터는 입사반 팀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데 얼마나 팀이 만들어지고 실입때는 일주일 전 몇 주 전부터 분석팀이 있어요. 엄청나게 분석해서 들어와서 실입때 질문 수준은 정말 칼날 같아요. 이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독서입니다. 이 독서, 자, 말씀드릴게요. 양보다 질이요. 책 많이 읽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똑같은 책 두 권 사세요. 아니면 세 권 사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방금 한국 외대 붙은 애 특징이 뭘까요? 제가 그 많은 책을 다 해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총면세나 수준 높은 책들은 제가 다 주의해줍니다. 깨알같이 어떤 면접관이 질문해도 더 대답을 잘하고 면접관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시켜요. 하지만 전 과목은 어떻게 해요? 전 책을. 아버님께 이 설명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님께서 일주일에 7권씩 요약을 하면서 회사 일도 제쳐두고 그걸 읽으신 다음에 자녀랑 계속 대화를 하셨어요. 말을 걸면 딸이 아빠 왜 그래 귀찮아 누가 요약하랬어 이러면 그날 상처받고 혼자 소주 드시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회사에서도 깨지면서 했는데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읽어주시면서 일정 부분 대화를 해주시면 그게 하루에 메가스터디에서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법 알려주면서 300만원 달라는 그 면접보다 훨씬 더 효과는 3000만원 이상의 면접 대비입니다. 말씀드렸어요. 러닝메이트요. 그리고 면접관들의 나이대는 어머님들의 나이대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 보서 이렇게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책이나 해주시면 안 돼요. 핫 이슈가 되려는 책과 한국사, 그 나라의 역사도 관심 없는 애는 뽑지 않죠. 그리고 세계사. 세계적인 어떤 지식이 있냐? 왜 세계사, 한국사죠? 자꾸 왜 역사를 하라고 하죠? 우리 애는 이과인데. 퍼스트클래스를 타면 아무도 경영서를 읽지 않죠. 이건희는 자기 자신을 경영학과를 보내지 않았죠. 어디에 보냈죠? 서울대 사학과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하버드 MBA를 공부하겠죠.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반복적인 걸 이해해야 되니까. 그 현재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빼야 될 거를 이해하려면 역사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한국사, 세계사, 그리고 전공과 연계시킬 수 있는 거. 혹시나 혹시나 전공이 이미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대학 개로서 정도 책을 올리면 됩니다. 자소서나 면접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 학생이 국민대학교 이번에 붙인 학생인데 내신 1을 역전시켜서 붙였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면접이었어요. 학종도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맹필 경제학을 읽게 시켰어요. 다른 애들은 아 저는 이러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학생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케인즈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그건 X축에 모를 더 도입시키면 볼록형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모를 더 도입시키면 U자형 그래프가 나올 거를 생각해서 어떻죠? 대답 수준이 달라지죠. 만약 시간이 있다면 전공, 개론서 읽게 해줘도 좋습니다. 학업의 직장력, 오더기요. 이게 정말 좋아서 이거랑 관련된 책 읽었다. 건축이 좋아서 건축에 미쳐있다. 혹은 융합인재사. 문과생이 과학 쪽 책을 많이 읽었다. 이과생이 고전 문학에 대해 많이 읽었다. 고전은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과생들도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학과에서 원하는 학생은, 교수가 원하는 학생은 수학과학 잘하는 애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고원희 원장님께서는 영어 잘하지 않는 애 와도 돼요. 자기가 잘 가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학을 못하는 애가 들어오면 얘를 대학을 어떻게 보낼까 싶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축학과에서 수학과학 못하면 가르치면 돼요. 기초과목이 얼마나 많이 개설이 되는데요. 하지만 건축이란 건 사람이 사는 곳이요. 자기 인문과 철학이 없는 애는 제대로 된 건축을 못해내요. 따라서 인문 지식과 철학이 있는 애 더 좋아하시죠. 융합형 인재 그리고 철학 꼭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인성과 사회적 기여. 어떤 애를 양론에서 봉사를 하게 했는데 제가 그 학생을 읽게 한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노인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노인에 대한 시선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노인은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불타는 도서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쟁을 경험을 받고 그리고 90세가 넘은 2만 명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서 빨리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과연 양로원이 그분들을 이렇게 보호만 해준 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일까? 그분들을 필요로 한다면 그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통해 노인분들이 우리를 멘토로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즉 인성과 자신의 사회적 기여를 드러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최소한 올려야 되는 책 5권 정도를 제가 선정해 왔어요. 최소한입니다. 읽어야 돼요. 슬펐어요. 제가 있는 지역은 전 사실 공부 잘하고 정말 뛰어난 애들이 있는 지역은 사실 별로 가질 않아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걔는 어차피 제가 안 가도 잘해요. 어차피 서울대 갈래야 되는 서울대 가지 않나요? 누가 뭐라고? 전 제 생각은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을 이 말도 안 되는 전형에서 어른들이 말도 안 되게 들여온 이 전형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쉽고 슬펐어요. 서울대 대출도서 1위는 당연히 총균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본적인 책을 제가 봐줬던 학생 담임이 고3 담임이 총금세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생각했나봐요. 세 번이나 수정해달라고 찾아갔는데 알았어 다음에 이래놓고 결국 수정을 안하고 그대로 냈어요. 총금세. 그 말이 되나요? 1년간 건축에 대해 엄청 준비했던 여학생인데 여학생 울면서 찾아갔어요. 이거 어떡해요.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 괜찮아. 면접관에 입성하는데 그런 거 자세히 안 봐. 책 제목. 기본적인 서울대 대출도서 1위 책 제목조차 못 올리는 애를 뽑겠다고요? 그리고 혹시나 너가 운 좋아서 1차 붙으면 얘기래.
면접관들에게 들어가서 아, 제가 면접을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거는 총금세가 아니라 총균세입니다. 선생이 자기 실수 학생한테 덮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선생이죠. 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 선생님도 바쁘세요. 이거 다른 선생님 일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 바쁘시고 이거 하나하나 공부하러 다닐 수 없어요. 교장이 공부 안 시켜줘요. 어머님들이 공부하시고 하나하나 찾으시고 다시 지켜보셔야 돼요. 2월 28일 전까지가 원칙상 생기부 수정을 시켜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할까봐 2월 초에 마감시켜버려요. 제출해버려요. 어떨까요, 저는? 맞아요. 정말 힘이 들어요. 얘네 대학 보내는데 방금 그 총금세 학생은 별매교에서 아직도 총금세예요. 사실 조금 저도 웃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학점 준비 그렇게 잘해놨는데 1년간 뭐 음산한 기분이 있죠. 뭔가 원서 넣기 전에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기분이 이상하다. 잠깐만 일단은 멈춰보자. 왜 그러세요? 일단 하나만 교과전형 넣자. 선생님 저 수능 공부 안 했잖아요. 교과전 왜 넣어요? 아니 기분 이상해. 총금세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보면 다 웃고 떨어질 것 같아. 지금도 수능 공부해서 2학 3학 몇 이것만 맞춰서 가자. 그 교과전형 하나 붙고 학점 다 떨어졌습니다. 1차에서.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러닝메이트입니다. 같이 띄워주셔야 돼요. 얘한테 그냥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알아서 잘해라 해주시면 안 돼요. 호모사피엔스하고 호모데우스인데 이거 유발알이라고 되게 똑똑한 애가 이스라엘과 지은 책인데 이거 30대쯤에 얘가 지은 책인데 호모사피엔스는 어쨌든 맨 위에 있는 건 이중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 유전자가 가장 위에 있고 이 도킨슨이 가장 위에 있어요. 이 사람이 30대 때 지은 책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70몇 년도에 지은 책인데 지금까지 40주년 판으로 또 책 냈거든요. 이 노인의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했는지 인쇄로 한 1년에 400억씩 벌면서 이 사람이 40년 전에 지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오만해요. 갓 30 넘어서 이 책을 지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인 다음으로 생명과학의 계보를 일삼은 나다. 그리고 난 이미 너무 완벽한 책을 지었기 때문에 한 토씨 하나 바꿀 이유가 없다. 40년째 그러고 있어. 최고의 지성이고 석학으로 뽑힌 사람이 맞습니다. 한국의 역사, 아니 세계 역사를 단지 진화론,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립한 게 이기적 유전자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책들이요. 당연히 가장 위에 있는 건 이기적 유전자여야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균세는 누가 지었을까요? 총균세는 조류학자가 지었어요. 플리처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조류학자가 지은 책 왜 읽어야죠? 왜 읽어야죠? 이 사람은 환경이 모든 걸 결정했다. 인간이나 민족이나 인종의 차이는 없다고 애초에 환경이 모든 걸 결정했다. 지리와 환경으로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했어요. 수치적으로. 이 사람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7명의 학자가 필요했는데 7명의 학자랑 같이 썼다가는 자기 생각이 희석될까봐 자기가 7명의 학자치를 공부하고 쓴 책입니다. 언어학이든 뭐든 해서 따라서 기본 중 기본이요. 알아둬야 되는 책증. 그리고 사피엔스. 는 총균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독특한 관점에서 써요. 자 여기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생들도 반드시 이 얘기를 명심하세요. 지난날의 천재는 현재 데리고 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MEL에서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넣는 책이 바로 MEL이라는 책이죠. 근대 최초의 교육서 장 루스의 책이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식 교육 잘못시켰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밀의 책은 그냥 교육자는 지켜보면서 부족할 때만 도와주면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서울시립대 방금 말씀드렸던 스포츠 과학부 농구 코치로 있었던 장인홍 코치 있어요. 이 학생한테 에밀을 비판하게 시켰어요. 지난날의 천재라고 해도 지금은 우매한자에 불과해요. 왜 그 천재를 비판하냐.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거지만 서울대에서 뽑으려는 인재상 1위가 뭐죠? 비판적 사고입니다. 활자를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랬지만 저는 이렇다고 재해석합니다. 사피엔스가 위대한 건 역사를 전부 다 재해석해요.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학자입니다. 완전히 재해석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학생은 에밀을 비판했어요. 아, 제가 장애인 농구 코치단에 있을 때 에밀에서는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 교사, 한국의 시스템에 왔을 때 교사가 알아야 되는 건 반드시 적정 개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따라서 에밀의 이 생각은 이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하는 거 서울대에서 비판적 사고입니다. 활자를 비판하고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합격한 학생들을 나열해서 얘기했을 때 대부분 재해석을 해내죠.
이런 학생을 바라는 거야. 제가 이 책 골똘히 읽었어요. 이 책 열심히 읽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알아. 이게 아니에요. 이 책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냐. 책을 비교해서. 자, 멘트를, 이거 홍어되었으면 근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 학생들 읽었나요? 읽었죠. 화킨 더 포사다. 마시멜로 이야기 2 읽었어요. 대부분의 저자들이 한 책을 정말 필생 역작을 만들어요. 총균세든 사피엔스든. 하지만 그 뒤로 내는 책은 뭐랄까, 이름값으로 인쇄를 보는 기분이에요. 특별히 위대한 책은 아니에요. 이걸로 이제 미래도 예측한다고 이분이 이거 내서 히트치니까 세 권을 더 내고 저는 다 당해서 샀는데 딱히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거 하나만 대단하고 이건 술술 익혀요. 하루만 익혀요. 똑같이 굵긴 하는데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 엔트로피를 볼게요. 이 책은 리프킨의 책인데 육식의 종말을 지은 사람인데 책 판매는 아닙니다. 쓰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이 유명한 책들의 공통점을 이해해 주세요. 리프킨은 뭐라고 하냐면 과학 발전, 신재생 에너지, 재활용 이게 얼마나 나쁜 단어인지 아이들의 세계관을 다 바꾸려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단어의 세계관은 대부분이 기계론적 사고론에서 왔죠. 간 학문적 사고가 왜 중요하죠? 피카소의 그림 한 장이 있었어요. 내부를 보게 하는 그림 한 장을 철학자들이 봤어요. 와, 저렇게 내면을 보게 하네. 아, 맞아.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런 철학자들 피카소 그림 하나로 인간 중심의 사고론, 기계론적 사고론을 들여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종교가 아닌 기계론적 사고론이죠. 새 제품, 신재생 에너지, 재활용. 이게 얼마나 나쁜 거고 그 단어를 나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그러고 있죠. 캐나다에서는 얼마나 휴대폰을 오래 썼는지가 자랑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살 때는. 그리고 일본에서는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택시 가보신 줄 아시죠? 대부분 돌려서 열어야죠, 창문. 얼마나 오랫동안 잘 보존해서 쓰느냐가 더 자랑입니다. 하지만 기계론적 사고론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거, 새로운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활용만큼 나쁜 단어가 없는지 얘기를 해줘요. 재활용을 하려면 어쨌든 또다시 공장을 가동하고 또다시 그거를 운송해야 돼요. 즉 엔트로피란 건 단 하나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세상을 해석하려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뭐죠? 학생들 얘기해주세요. 연력학 제1법칙. 왜 영화학원에서 그런 거 물어보나 싶죠? 끊지 마세요. 자, 나는 게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 총량은 아무리 써도 똑같다는 거죠. 엔트로피는 바로 이겁니다.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우리는 다 고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에너지가 한정된 거 알면서 왜 지구만 무한하다고 생각하냐. 즉, 우리는 점점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최대한 아껴 써야 돼서 신재생 에너지, 무슨 에너지, 재활용, 이런 게 얼마나 나쁜지 인식해야 된다고 사고를 뒤지는 책입니다. 자, 다섯 가지 책의 공통점이 뭐죠? 맞아요. 재해석하고 이제까지 통념을 뭐든지 다 뒤지는 책들이요. 이 책을 기본적으로 읽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재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자유사고, 생기부, 그리고 면접의 본질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린 거 아니죠? 중간 이따가 질문하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혹시 이건 이건 아닌가요?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년에 최소 8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3학년 1학기 때 너무 어려운 책을 많이 올리기보단 2학년 때 어렵고 전공 관련된 책을 많이 올려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 공부가 바빠서 어려운 책들을 많이 못 읽는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걸 모르다가 3학년 1학기 때 불리나케 20권 읽었다. 그럼 의심이 돼요. 이 학생이 그냥 이렇게 올렸고 누가 컨설팅 받지 않았을까? 전문 용어로 마사지 받았다고요. 저 같은 이 컨설턴트에게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쟤는 저런 거 받고 왔구나. 그런 게 눈치채져요. 자소서에도 드러나요. 사실은 얘 이런 거 받았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뭔가 순진하게 받지 않은 듯 하면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수하고 면접법을 가르칩니다. 마치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은 학생이라 하는.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되게 아쉬워요. 제가 있는 지역은 너무나 아쉽고 제가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학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담임한테 전화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있는 지역은 단순해도 이거 교육을 못 받아요. 안 받고 있어요. 행동종합특성 요령에 창피하지만 얘기할게요. 서울인데, 그래서 서울 지역인데 이렇게 적어요. 이 학생은 키가 크고 눈망울이 예쁘며 애교가 많고 참 귀여운 학생입니다. 외모종합특성 요령을 적어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감상평을 적고 그게 세 줄에 네 줄이요. 한숨이 나오고 도저히 어떻게 하냐. 이렇게 쓰다니 차라리 쓰지 마시지. 눈앞이 깜깜해요.
이 학생 어떻게 보내야 되나 하고 그거 고쳐달라고 하면 왜 좋게 써준데 왜 고쳐달라고 하냐고 화내세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대학 보내기. 그 교수는 거기 교장 선생님들한테 지금 메일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익명으로. 제발 이런 거라도 교육시켜주세요 하고. 생명종합 특성 요령에 들어가야 되는 건 첫 번째 리더십입니다.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 애는 리더 타입 아닌데요. 대체 리더 타입이 뭐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되게 눈망울인 뭔가 부리부리하면서 멋있게 지휘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인가요? 리더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침묵의 리더가 있고 헤르만 헤세의 동방기행에서 나왔던 서번트 리더십, 뒤에서 그냥 받쳐주기만 하는 리더가 있고 여러 가지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 중에 하나, 자기가 아는 소심의 리더십은 뭐죠? 소심하는 거 어떻게 리더요? 당연히 최고의 리더 아닌가요?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상당수가 소심하는 애죠. 왜죠? 안정성을 높여주잖아요. 함부로 진취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분명 소심의 리더십이 있어요. 어떻게든 학생의 리더십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고 참여도 뭐죠?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학생은 단 하나요. 지가 세상 다 살았듯이 맨 뒤에 앉아서 시크하게 쳐다보고 있는 학생. 정말 웃기죠? 그런 학생 필요 없어요. 뭐든지 참여 열심히 하려는 학생이 좋아요. 이 학생은 어떻게든 참여하려는 학생이다. 참여도. 학종은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을 데리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학급 및 학교 내 기여도 역시나 참여도랑 마찬가지요. 그리고 희생까지 하려고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모모를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였음. 이 시기에 모모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남아서 끝까지 했음. 그리고 학교 생활의 역경 극복.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들이 있어요. 지금 두 개의 생기부 자료에 똑같이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 생기부를 다시 보시면서 한 번씩 작성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곳에 그렇게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정말. 1년만 왔어요. 지금. 꼭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자에서 행동 특성 경험 이견은 네네. 정말로 선생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3월 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저희는 것을 실험을 할 수가 없고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요. 아, 2월이나 1월 말이나 2월쯤에 한번 공립학교는 학생한테 보여주기만 할 수 있어. 예, 그러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일단은 부모님께 전송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한 학교에서 학생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 학생이 좀 밉상이었는데 학원만 다녀서 공부는 잘하는데 학교생활 엉망인 애가 있었는데 걔에 대해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 학생은 평소 아이들이랑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휴대폰을 보는 걸 즐겨하며 특정 과목은 사교육을 통해 점수가 높지만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이렇게 적어놨어요. 학점부분 다 떨어뜨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면 토시 정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학생은 혼자서 기계 쪽에 관심 있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며 그리고 특정 과목, 과학과 수학에 특히나 관심이 많은 학생이 이렇게 토시만 바꿔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해주거든요. 즉 아이들한테 이 행동종합 특성 요령을 공개해줬을 때 2월 28일 전까지 공개하는 게 의무는 맞아요.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그걸. 그냥 자기가 넘길 수 없거든요. 혹은 담임선생님한테 전 공개를 아직 학생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2월 28일 전에. 그럼 찍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가볍게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수박 겉핥기로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은 사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자소서 작성과 이런 거를 몇 주차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곤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근데 그 몇 주차만 들으셔도 웬만한 자기가 자소서의 전문가다 하는 분들보다 전문가가 되긴 해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아이들, 자녀분들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맞아요. 단군 이래로 공부 가장 많이 하는 애들 많습니다. 솔직히 어머님들하고 제시될 때 수능 하나 잘 보면 대학 갔잖아요. 솔직히 내신 엉망으로 해도 됐고 학교생 엉망으로 됐었잖아요. 그냥 그날 하루 공부 잘하면 잘 보면 대학 가는 세대였잖아요. 저희가 훨씬 더 편했어요. 얘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공부하고 공사하고 도서까지 그 바쁜데 도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면접 준비하고 자소서하고 말도 안 돼요. 지금 전형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이들이 정말 힘든 세대거든요.
전 솔직히 되게 안타까울 때가 어떤 경우냐면, 저는 제가 몸이 하나라서 제가 봐줄 수 있는 애는 정말 한정돼 있어요. 근데 정말 뛰어난 학생인데 이렇게 옆에 봐주는 분이 없어서 엄청나게 뛰어난 학생이 말도 안 되는 학교를 갔을 때, 그리고 자기 자존감에서 그런 영향을 받을 때, 이럴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른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 자녀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맞으니까 좀 옆에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훈육이란 건 이제 통하지 않는 거 아시죠? 아이들을 혼내고 한다 해서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같이 뛰어주셔야 돼요. 같이 학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미나나 설명회 열면 꼭 와주세요. 전 정말 힘들게 오늘 온 거거든요. 지금 바로 운전하고 가서 또 다른 데에 또 가야 되고, 그 내일에도 또 있어요. 그래도 굳이 여기, 저기 원장님은 좀 친해서, 뭐라면서, 알죠? 곧 결혼할 때 축의금 내는 거 봐서. 다시 못 보면 축의금 조금 내시고. 만약에 이 시너지 어학원에서 더 필요하다면 전 분명 올 겁니다. 그 여기 학생들 대학 보낼 수 있게 분명 같이 뛸 거예요. 하지만 저보다 가장 큰 퍼펙트한 팬이고, 가장 완벽한 러닝메이트는 바로 어머니 아버님들입니다. 같이 뛰어주셔야지 애가 대학을 잘 가는 거지, 아이를 훈육하거나 아이에게 지시를 한다고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란 걸 꼭 이번 기회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가볍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학생들도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역량평가랑 정성평가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통 그 등급컷 같은 거 보면 학생부 종합컷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컷 자체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최저가 몇 등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최저가 몇 등급이라는 게 그 등급 자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정성평가를 했을 때 그 등급을 얘기하는 건지. 네네. 좋은 질문 하셨네요. 교과전형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그 내신 그 점수 자체로만 뽑기 때문에 사실은 더 등급이 높아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정성평가는 거기서 등급컷 보면 이상하게 서울대도 2점 몇까지 합격하고, 그 서강대, 고대도 4점대도 합격컷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왜 정성평가냐? 걔네 받은 내신 그냥 올린 거예요. 내신 점수예요, 그냥. 내신. 예, 내신 점수인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팁을.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한번 사이트 들어가 봐주시겠어요? 나중에 그거 학생부 종합전형, 거기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데 제가 경희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경희대 교수님 계시나요? 안 계시죠? 자, 왜 싫어하냐면 미워요. 왜 믿냐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성적을 대내 공개요. 1.0에 대해 다 떨어뜨렸다. 하지만 6등급 붙였다. 아니 할까요? 그래프로 다 공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자사고, 특목고, 명문고에는 내신 낮아도 뽑아줄 테니까 지원해주세요. 돈 많은 애들 지원해주세요. 하지만 지방고, 그냥 일반고 애들 1.0도 니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거를 공개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얄미워요. 믿고, 그리고 제 학생들이 경희대 합격생이 없어요. 한 명은 합격했어요. 합격한 이유가 학교장 추천전형. 그거 외에 합격을 못해서 속상해요, 정말. 정성평가란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경 예시급, 정말 좋은 그 이상급이나 좋은 학교에 2점 몇, 3점 몇까지 합격했다, 혹은 4점 몇도 합격했다. 이거는 자사 특목이나 명문고 애들이 들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반 인설의 하위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대급이나 혹은 뭐 세종대, 국민대 이 정도 급에서 뭐 2.71까지 합격했다, 이러면 이 얘기는 다릅니다. 일반고도 해볼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 비슷한 내신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고 애들은 중앙대가 3.0도 합격했다, 나는 2.8인가 넣어봐야지, 이건 아닙니다. 정말 다른 급의 3.0이었다는 뜻이요. 하지만 국민대나 뭐 상명대, 한성대 이런 급에서 3.5까지 합격했다, 그러면 일반고도 3.5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간의 팁을 드리면, 건국대학교가 어떤 학교죠? 건국대학교? 혹시 어머님 젊으셨을 때는 별로 그렇게 센 대학 아니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공부하면 건대 나가, 뭐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지금 굉장히 좋은 대학 됐어.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단국대보다 미쳤어요. 근데 지금 동국대랑 점수가 좀 비싸서 몇몇 학과는 동국대가 높거든요. 건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중경 외시급 애들이 안정지원으로 넣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떤 애죠? 중경 외시급 애들이에요. 상당히 경쟁률이 높고 상당히 센 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은근히 자사 특목을 많이 뽑아요. 전 건대 자사 특목이 지원할 건 상상도 못했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상해요. 이상하게도 중경 외시급 애들이 안정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동국대는 일반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뽑혀가요. 이런 대학마다의 약간의 차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회 많이 다니셔야 돼요. 정보 많이 찾으셔야 되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정보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가셔야 되나요? 오늘 언제 설명회 몇 시까지죠? 지금 더 수정되고요. 혹시 이제 급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네. 하나 마지막 팁을 말씀드릴게요.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분명 여기 원장님께서 자료를 제공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형이 작년하고 올해 바뀌면 거기는 반드시 주목하세요.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바꿨어요. 원주 캠퍼스.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가장 좋은 학과 의료행정학과죠.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아 근데 갑자기 얘가 전형을 바꿔버렸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1차 4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차를 그냥 면접도 아닌 교과 전형에서 재시문 기반 면접이란 재시문을 주고 30분간 이해한 다음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만약에 이해 못하면 떨어진 거예요. 그런 독특한 면접을 시행한대요. 재시문 기반은 옛날에도 했었지만 전형이나 배수를 다 바꿨어요. 그럼 어떡하죠? 애들이 못 넣어요. 바로 이런 곳에 길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형이 바뀌면 컨설턴트에 컨설팅을 못해요. 작년 데이터가 사라졌거든요. 반드시 여기 추적해서 넣어야 돼요. 제 학생 강남대, 부실대학 떨어지고 1차 그런 데 다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신 4.7 일반고에서 공부 진짜 못하죠. 연대 의료행정원, 원주 의료행정원 2.6까지 합격하는 곳입니다. 넣겠어요. 교과 면접. 어머니 찾아오셨죠? 말이 됩니까? 왜 한 장 버리세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경쟁률이 1차, 2차 면접으로 가려면 4배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경쟁률이 3.7:1이었어요. 1차 다 합격했죠. 2차 면접을 1년간 준비시켰고 재시문 기반 밤새서 죽어라 준비시켰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내신이 낮은 학생이어서 그랬는지 교수가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이 한마디 던졌대요. 아유 우리 학교 사이트는 들어와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대 원제는 무슨 무슨 커리큘럼인데 다른 대학의 의료행정과는 이런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고 여기 4학년에는 일본에 있는 미시모 대학과 산학훈련을 맺어서 거기 근처에는 뭐뭐라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미시모 대학 근처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봉사를 했던 인가공 봉사, 장애인 봉사랑 빈탄 봉사센터가 근처 몇 킬로미터에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원제, 연대원제에서 이거 공부하고 미시모 대학에서 뭐를 공부해서 뭐뭐라 하고 싶은 무슨 학생입니다. 교수가 딴짓하고 있다 휴양만들 딱 보더니 나보다 우리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아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최초 합했습니다. 4.7인데. 자, 오늘 이게 전략이에요. 남들이 두려워하고 안 늘려는 곳에 분명 답이 있습니다. 방금 국민대 경제학과, 국민대 붙은 학생이 얘기했었는데 국민대도 재시문 기반 면접을 했어요. 올해 국민대 전형이 바뀝니다. 올해 바뀌어요. 교과 전형이. 이런 대학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비해 데이터가 바뀌는 대학. 왜냐면 컨설팅을 못해요. 작년에 국민대 교과 면접에서도 역시나 1차를 4배수 뽑았어요.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대학교에서 선생님들만 초빙했어요. 우리 자료 좀 알려줄게요. 오세요. 초빙을 했습니다. 뭘 공개했냐면 1차 합격한 애들의 경우에 4배수에 든 애들 경우에 2차에서 성적을 얼마나 반영한지 얘기했어요. 성적 60% 반영, 면접 40% 반영이라고 적혀있는데 성적 60% 어떻게 반영한지 공개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1등급 100점, 2등급 100점, 3등급 99점, 4등급 98점. 1차만 들어오면 면접에서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국민대 경제학과는 교과 전형이, 교과 면접 전형이 1.8까지 합격합니다. 제 학생 2.6인데 넣게 했어요. 어머니의, 언니의, 아버지까지 다 찾아왔어요. 이 사기꾼 뭐한 짓이냐. 야, 나 왜 버리냐. 일단 기다려보시죠. 이 사기꾼 말이 안 된다. 난리 나서 왔어요. 역시나 맹쾌 경제학 수준으로 엄청 준비시켰던 학생이니까 1차는 당연히 붙었어요. 왜냐면 경쟁이 4:1이었거든요. 4배수 전형인가. 2차 때 엄청나게 준비한 거 토해냈죠. 정말 토해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 오고 싶다고. 최초 합했습니다. 같은 반에 내신 1.6에랑 2.6인 애가 내신 1위 차이 나는데 똑같이 최초 합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아예 점수뿐만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서 대학은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이 오면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시고 꼭 공부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미리 질문을 다 해두셔야 돼요. 제가 와서 언제나 해드려요.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책을 그런 쪽에 저희가 책을 좀 본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일단은 추천 도서를 한번 제가 정리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 과별 추천 도서도 인터넷에 많이 놓여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같이 좀 가주셔야 돼요. 서점에도 같이 가주시고 방금 기본적으로 올린 책들이 있는데 이 전공에 맞는 어떤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책을 질문을 할까?
이 책을 통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충격이었던 건 한 학생이 3학년 돼서 왔는데 올린 책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은교를 올린 거예요. 은교. 시국은 영화 있거든요. 최근에. 그걸 보고 순간 말이 안 났어요. 계속 멈춰있으니까 대체 이거 왜 올린 거야? 감명 깊었어요. 네가 감명 봤으면 감명으로 끝내지. 왜 이거 왜 올린 거야 대체? 왜 올려? 그리고 이거 비디오로 봤지? 내 비디오도 봤어요. 이 학생은 학점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찾아주시면 좋은데 한국사는 좀 다양하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한국사에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꼭 조소함도 실록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이렇게 해야 할 거거든요. 다산 어록 청산 같이 다산 정약용의 책을 좀 많이 활용해요. 목민신서랑 나중에 비교하기는 하는데 다산 정약용의 그 다산 어록 청산이 어떤 책이죠? 근대 교육서 중 하나죠. 한국에서 만든. 다른 해외 근대 교육서랑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그거 전 이런 말을 얘기해요. 교육에 대한 철학을. 이 학생이 어쩐 인성적으로는 굉장히 바른 학생인데 점수가 높지 않다. 그러면 물어봐요. 학업 성적이 낮은데 왜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 그리고 왜 뭐하러 학생회장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 혹은 학생회장에서 가장 힘든 건 뭐였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 제가 성적을 올리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이 반의 모모를 꼭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다산 어록 청산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서 머리가 뛰어나서 벽에다 팔개진을 그리고 음양오행에 대한 이치를 다 풀어낸다. 그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동안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그자의 어머니는 밭을 가면서 손이 다 갈라져 있다. 다산이 말했죠. 내 진정으로 말하거니 가장 못 배운 자가 바로 이런 자다. 따라서 저는 제가 음양오행이나 팔개진의 이치를 이해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저에게 있어서 반 애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에게 뭐뭐를 해주고 제 책임감을 다한 게 이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봉사도 공부예요. 단지 성적이 공부가 아니죠. 이렇게 책들을 여러 개 활용하셔야 돼요. 한국사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책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면접은 어떤 질문을 다 책을 통해 대답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만 팁 드리고 나중에 개별 질문 또 받아드릴게요. 하나 팁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질문은 굉장히 아카데믹하지 않고 캐주얼해요. 대학에서 질문한 거. 그냥 똑같이 캐주얼하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새 학생도 있지만 이런 말 질문할 수 있어요. 대학 가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똑같이 캐주얼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오다마까지 포장마차에 있던데요. 빗소리 날 때 똑똑똑 그 소리 하면서 포장마차 소주 한잔 하면 교수님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캐주얼하게 진짜 아카데믹하게 대답해야 돼요.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교복 입고 왔네요. 일본 잠자인가요? 교복 왜 입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올린 책을 통해 대답해야죠. 아, 제가 유바르의 사피엔스를 읽었을 때 제국의 비전 부분을 읽었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인도가 영국의 자제인 잔재인 영어나 사법제나 크리켓이나 철도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제국의 문화 중에서 잔재라는 생각을 무조건 거부해야 될 게 아니라 마땅히 유용성이 있다면 인도의 영어하고 사법제도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잔재는 마땅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교복의 유용성이 뭐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캐주얼한 질문은 아카데미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가 힘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했지만 지금 다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소도 생기고 면접으로 다 가려는 거예요. 1차는 점점 늘리고 있어요. 배수를 심지어 5배수까지 뽑아요. 말이 안 되죠. 면접에서 다 갈립니다. 계속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책을 읽으시면서 같이 뛰시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중학생 엄마라서 4배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아, 네. 그런 말씀. 4배수라는 건 1차에 10명을 뽑으면, 아니, 10명이 정원이면 1차에서 40명까지 뽑아줍니다. 따라서, 그리고 2차에서 면접이나 다른 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4배수, 5배수 이런 전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경쟁률이 학종은 보통 10대 1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10대 1이 안 되는 경우도 운 좋게 많은데, 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교과 전형은 대부분 10대 1이 안 됩니다. 5대 1, 3대 1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반드시 내신만 잘한다고 꼭 뽑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대 같은 경우, 수능은 3겹 5를 받아오라고요. 3겹 5 너무 어렵지 않나요? 2, 2, 1이에요. 뭐, 너무 어렵죠. 말도 안 되니까, 거기다가 내신은 1.3은 받아야 돼요. 애들이 안 넣어요. 자, 이런 것에 길이 있죠. 애들이 안 넣기 때문에 경쟁률 바닥이에요. 3대 1. 혹은 2.8대 1이에요.
말씀드릴게요. 등급컷을 못 맞추면 걔는 그냥 무조건 잘리는 거예요. 절반 이상의 등급컷을 못 맞춰요. 교과전 붙을 애들이 늦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가장 많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원래는 1.4까지 붙었는데 애들이 등급컷을 다 못 맞추니까 3.1이 붙어냈어요. 등급컷을 맞추고 추가 합격 돌아서.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4배수, 5배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배수를 1차로 뽑는다는 거. 하나 더 말씀을 팁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다른 거에서 너무 내신이 이렇다고 정량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 학생이 있는데 적성시험으로만 준비했는데 얘가 도저히 적성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역시나 연대 원주에서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니까 학종을 여는데 학종에서 등급컷을 요구하는 대학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서울대에서 수능 0점 맞아도 돼요. 뭐 고대나 서강대나 이대나 홍대 정도인데 연대 원주 학종에서 2함 6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다 영어는 안 쳐준대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누가 학종에서 2함 6을 요구하는 데를 연대 원주 뭐하러 넣어요? 아무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넣게 해요. 너 적성 안 될까봐 난 불안하니까 여기 하나 넣자. 요번에 국어가 어땠죠? 굉장히 불수능이었죠. 국어, 수학, 탐구 3개 중 2함 6을 맞추면 대부분 국어 탐구를 맞추려고 하죠. 하지만 국어가 불수능이어서 네, 3.7대1이었던 곳에서 애들이 다 못 맞췄어요. 얘는 국어 너무 못해서 수학하고 탐구만 시켰거든요. 되게 웃긴 건 이 학생의 내신은 4.5인가 4.6입니다. 그곳의 학종 평균 등급은 2.8이었고 이 학생 4년 장학금 받고 왔습니다. 왜냐면 등급을 다 못 맞췄으니까 얘가 성적은 장학금이요. 4.5, 4.6이. 이게 전략이에요.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뚫어야 되는데 저도 실패 사례도 있어요. 저도 실패 사례 있어요. 올해 수능 보는 애들이 만 명이 늘었거든요. 밀레니엄 베이비라서. 근데 밑에 세대에 맞춰 1% 정원 줄였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사실 제 처음 전공은 경제학이거든요. 전 수학과 그래프로 뭐든지 얘기하려고요. 계산이 틀렸어요. 뭐냐면 예비 추가 합격이 이렇게 안 돌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인천대학교가 충원율이 0%였어요. 한 명도 안 돌았어요. 국민대학교 예비 1번, 서울여대 4년 장학금 전 예비 1번인 애들 당연히 붙겠지 생각하고 추가고를 돌리는 걸 넣었는데 걔네가 그 예비 1번이었는데 멈춰서 안 빠졌어요. 저도 실패를 해요. 실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정신과도 한번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실패를 해갖고 그만큼 100% 확실하진 않아요. 어떤 전형이든. 대신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찾고 조사하시다 보면 길이 보이는 게 입시는 맞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계속. 네. 죄송한데 그 과학 저희 학교 같은 과학 중점 학교거든요. 네네. 근데 과중이 굉장히 불화생지 투 과목까지 하고 50대 50이에요 수학 과학이. 그러면 굉장히 내신을 준비하는 게 어려움이 많은데 네. 이제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신이 내신 관리가 어려워져서 이번에 바꿔서 그냥 이과로 네. 바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희 아이하고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내신이 안 되는데 그 활동을 많이 한 것이 거기까지 넘어가냐 시선이 아마 그 내신에서 커트가 되지 않을까. 네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고, 대원외고, 세종과학예술고, 인천하늘고, 이렇게 서울 갔고,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번쩍번쩍 가는,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이 금장, 은장이죠. 금장은 토플 몇 점 이상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름만 됐나 학교면 사실 내신은 상당히 낮아도 5점대라도, 충분합니다. 스카이 가는 게. 세특으로 보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내신입니다. 누가 농담으로 그래요? 신중행 최고의 신 내신이라고. 어쨌든 내신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결정이 옳은 거예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가 그런 활동을 좋아해서 부러워해요. 그리고 자기도 잘하고 인지도도 있는데 네네. 그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둘이서. 너무 바른 결정이셨어요. 조금 달리 가보자. 네네 맞아요. 어머니 결정이 옳습니다. 일반고나 과학 중점학교라도 충분히 이과에서도 과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사실 내신도 높이고 책이나 다른 걸로 과학적 탐구심이나 지천력을 높이는 걸 드러내면 됩니다. 어머니 결정 모르셨습니다. 네.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진로희망 같은 경우는 네. 1학년 때 결정을 하면 네네. 중간에 혹시라도 경쟁이 되면 많이 되는가요? 너무 말도 안 되게만 바뀌지 않으면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연계성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학생의 하나 꿈이 패션 모델이었는데, 1학년 때. 모델 안 돼요, 그지? 모델 예쁘기도 해야 돼서 안 되는데, 2학년 때 꿈이, 내가 패션 모델 안 되나 해서 2학년 때 생명공학자로 바꿨어요. 패션 모델 하려는 애가 생명공학자가 되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잖아. 그 질병의 50도를 줄이고 싶어. 패션 모델 되고 싶은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그 만든 옷을 입고 싶어서. 근데 나중에 그 그림을 통해서 질병 50도를 만들고 싶다고. 하지만 악영향이 있었어요. 서울여대 역시 예비 1번으로 안 빠졌어요. 약간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동떨어지면 좀 그렇고요. 왜냐면 진로 적합성이 뭐냐면 이 학생이 진짜 이 학과를 정말 다니고 싶어서 왔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학종은 어쨌든 중간에 자퇴율이 가장 적은 전형이에요. 정말 고민하고 이거를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너무 변동은 안 되죠. 그 정도로. 학생들 질문 없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학생부의 기본은 내신이에요. 내신 관리가 진짜 가장 중요하고요. 내신이 안 되면 사실 다른 것들은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받으신 것 중에서 조그마한 숙제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지는 작성해 주셔서 데스크에 실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교육 상품권과 교환을 해주실 거예요. 꼭 이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 그 학종 기본 자료를 제가 책자를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그 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예요. 그리고 이게 2018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올해 변경된 사항은 조금 거기에 해당 적용되진 않지만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많이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생기부 가져오신 분들 계실까요? 네, 오늘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김지환, 김시현, 진용욱, 강예은 이외에 또 가져오신 분 계실까요? 네. 생기부 가져오신 분들은 상담실에서 이제 선생님과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도 이제 그 일정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개별적인 그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약하신 순서로 하시기 때문에 김지환, 김시현, 진용욱, 강예은 순으로 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하시는 동안에는 여기에서 이 강의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시 상담은 상담실에서, 그리고 만약에 학습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오셔서 같이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좀 감사합니다. 아니 수정이 테스트 지금 오면 학습 받고 있어요. 네. 어쩐지 답이 없더라고요.